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시험과 유혹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당혹해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때로는 차디찬 무서운 현실만 보고 하나님의 은총과 약속은 보이지 않아 탄식합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신앙을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으로 결단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 이 세상에 있다.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으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지만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이 나중에, 그것도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나도 네가 그렇게 고통받고 아파했던 그 심정, 네가 내 심정을 조금 알겠느냐, 내 아들 예수를 내가 인간을 위해서 내놓는다, 그래서 그가 가장 처참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하는 인간을 향한 그 마음에 아들까지 포기하시는 그 모습을 네가 갖고 있구나.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땅에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의 위대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벗이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 뜻을 알려주지 않으랴, 아브라함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네가 내 마음을 알고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라. 내가 너를 복에 있는 자다. 너를 복덩이로 내가 만들겠다. 네가 축복하면 사람들이 복을 받고 네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도 복을 받을 거다. 그러므로 너는 복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칠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여기 이 모습을 성경은 아주 담담하게 그려주고 있는데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보면 그 동사에 시험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시험하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테스트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에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는 뭡니까?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파괴하기 위한 공작을 꾸미겠다는 것입니다. 신실성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적인 것입니다. 사탄도 우리를 시험하되 부정적인 미혹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험은 유혹과 미혹이라기 아니라 그 신앙을 견디게 하고 신앙을 지속시키게 하고 그 신앙을 더 강력하게 힘있게 만드는 그것이 이 시험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가서 시험이 없으면 아무 공부도 안 하고 놀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험이 있으니까 그나마 이게 준비하고 그나마 책을 읽고 아 그나마 내가 아 더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이 시험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훈련의 과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때로 야단도 치고 때로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옳은 방향을 향하여 훈련시키는 그 과정처럼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시험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보면 앞도 없고 뒤도 없습니다. 그냥 명령만이 있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only son 독자 혼자 이 아들인 이삭을 데리고 가라. 여기 사랑한다는 말을 한 걸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기 아들을 귀히 여겼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인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번제물로 드리라는 게 뭘까요? 아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쪼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을 쪼개어서 그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이 번제의 제물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절과 3절에 어마어마한 인간의 내적인 아픔, 인간의 영적인 고뇌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이렇게 숨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행동으로만 딱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기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흐느적흐느적 하는 것 같이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단호한 그 실천적 인물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옳은 것을 알아도 잘 실천에 옮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옳은 것을 아는 순간에 금방금방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은 참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옳은 것을 알아도 한 발자국 늦습니다. 옳은 것을 알아도 우리의 입에 그냥 이렇게 쉽게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나중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이 청소 좀 해줘요. 나중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것 좀 부탁해. 나중에. 이 나중에. 지금 그것이 해야 되는 것인 줄 아는데 우리들은 한 발자국씩 자꾸만 늦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관계 때도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해요. 내가 부탁을 했는데 나중에. 아 지금 하기를 원하는데 나중에.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완벽한 인간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2절과 3절은 어마어마한 아버지로서의 그의 고뇌와 그의 아픔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것에 대해서 고뇌하고 고통받고 그러면서 그 밤에 모든 것이 결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아. 내가 아버지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모든 것이 다 있지만 내게는 뭐가 더 중요해? 하나님이 더 중요해. 여기에서 보면 2절과 3절에서 보여지는 아주 핵심적인 아브라함의 태도는 믿음인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배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뭘까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잘난 것,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중한 것,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사랑스러운 것, 이거가 주장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밑으로 다 깔아 뭉개고 오직 하나님만 내 인생의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게 이게 참된 믿음, 이게 참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양과 소로 제물을 드리는데 네 아들을 갖고 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오면은 로마서 12장 같은 데는 네 몸으로 네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좋은 것 다 몰래 감추고 하나님 이 좋은 것을 위해서 당신이 필요하지 당신 때문에 이 좋은 것을 내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보통 생각들이지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네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런데 그것이 재물이어도 내가 드리겠고 시간이어도 드리겠고 다른 모든 것들이어도 다 드리겠는데 내 아들만큼은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도 여기 그 기록들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에 모순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고 하나님이 뺏어가면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죽이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죽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아들을 향해서 내가 아버지로서 하지 못할 짓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질문이 그에게 있었음에도 그 모든 것들을 단 절단했습니다.